한반도센터가 4일 개관식을 열고 통일한국을 통한 열방섬김의 비전을 밝혔습니다. 안양세중학교의 담임목사인 황덕영 이사장은 통일한반도를 핵심축으로 전 세계 접경지역 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남북이 접해 있는 경기 파주시 민간통제선 외곽에 센터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센터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해 유엔 교육연구소, 제네바 연구소와 핵심 파트너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여시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과정 가운데 새 한반도 센터가 굉장히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.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통일 한반도, 복음적인 하나됨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임받을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.